2022년 수요일 탑 글로벌 조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새로운 로즈마스터 박문선입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높은 소리로 사원을 지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의 여성을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성을 써며 경전을 섬긴다.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에도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사장님, 통역하시는 사장님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의 세폰 투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수요일 통합조회의 순서로는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매일 하는 습관이 나를 내 꿈으로 다가가게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요즘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유재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탑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은 장혜란 총장님, 장혜전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전직은 대학에서 20여 년 이상 일본어 교수로 있다가 그만두고 또 잠시 쉬다가 프랜차이즈 떡볶이점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와서 바로 좀 버티다가 그만두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또 장혜란 총장님을 만나서 애터미라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고민하고 그런 경제서적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애터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구나라고 비전을 확실히 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또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거는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회장님의 마인드나 경영 방침, 철학 그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그런 너무 놀라운 기업이었고 그런 회장님이 만드신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 네트워크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많이 지식을 책은 많이 읽었어도 그것이 실제 생활에는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좌충우돌 하다가 많은 스폰서님들의 도움과 또 시스템에 꼭 플러그인 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줌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최대한 참석을 하면서 배우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뭐 울산과 강화도, 뭐 안산, 대전 여러 곳에 저희 파트너들이 있고 그래서 소비자를 계속 같이 구축하면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찾으면서 했더니 역시 소비자 말씀대로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는 현실이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팔려나간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왔는데 정말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고 다른 분을 소개해주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분들은 정말 애터미를 떠나지 않겠구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면서 애터미 사업에 더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저 자신이 계속 월요일 아침 조회도 최대한 센터에서 참석을 하면서 최대한 플러그인 하면서 또 같은 팀과 형제 라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열심히 막 활동하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설명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뭐 타 네트워크 같은 데서 그 자가 공명기, 양자 측정기 같은 것을 활용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도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품을 체험하기 전에 그런 측정을 해 놓고 또 해모임을 한 2, 3개월 드시고
제가 추천하는 그분에게 맞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걸 드시고 2, 3개월 후에 다시 건강체크를 했을 때 정말 기계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강화도에 가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다시 건강 체크를 했는데요. 뭐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칼슘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혈액순환 모든 면이 해모임과 제가 추천한 칼슘만 드셨는데도 놀랍게 변화된 것이 이렇게 기계 수치로 나오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또 추천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소비자가 또 파트너들이 생기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애터미 사업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좀 성장하고 더 성숙해 나간다는 걸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는 제가 자영업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쟁 상대였고 내가 잘 되면 좋지만 옆집이 잘 되면 별로 불편한 그런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하나하나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다못해 정말 식사를 할 때도 저분이 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업적인 면 많이 생각했지만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회장님의 그 사원 있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정말 소비자도 감사하고 파트너도 감사하고 또 지금은 거절하지만 언젠가 나와 함께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팀워크 또 저희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폰서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저의 성공을 위해서 돕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것이 정말 세상이 물론 돈이 많이 벌어야 성공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얻게 되고 그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공이고 그러므로 돈이 같이 따라오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판매사 도전해서 됐고요. 올해는 다이아몬드 마스터하고 팀장 됐는데 저의 계획은 내년에 뭐 가능하면 11월이면 좋겠지만 내년에 국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에서 활동하는 많은 노하우까지 방출하셨고요. 그리고 진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사랑하는 것을 스피치에서 진짜 몸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유재신 팀장님이 승승장구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남 탑센터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과 네. 서울을 오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윤창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 반갑습니다. 네, 강남탑 소속으로 백성옥 총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과 같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직으로는 회사 생활 10년 정도를 하고 더 이상 회사에 돈을 벌을 줄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시스템을 고쳐가자. 그래서 무역회사를 갖다가 2003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역회사 이름이 탑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이었는데 지금 우리 글로벌 탑이 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운연찮게. 그래서 저한테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회사를 쭉 운영을 하면서 이 또한 틈새 시장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급격히 보급되고 모든 정보가 오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틈새 시장이 없어지면서 이 무역회사 또한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을 갖다 진행해왔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무역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 원사 수입을 하고 또 의류 개통에 또 일과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친구하고 또 도움을 하면서 그 자영업, 의류 그 자판 매장을 갖다가 이제 지하철 상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매장들을 갖다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또한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임을 짐작하는 순간에 때는 늦었더라고요. 이미 많은 빛이 져 있었고
또 정리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정리하는 와중에 애터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처음에는 좀 멀리 했죠. 그 치약, 칫솔, 샴푸 파는 생필품을 팔아가지고 뭔 돈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멀리 했는데 제품 몇 가지 저한테 전달해 주신 그 사업, 그 같이 사업을 갖다 하시는 분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이걸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조의 경험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치약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제품을 사게 팔면 전 세계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게 내리에 딱 꽂히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시스템 소독을 갖다가 쫓아다녔지만은 결국 시스템 소독을 구축하지 못하고 빚만 진 상태에서 아 이것이야말로 시스템 소독을 구축해 주실 완벽한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걸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의를 하니까 아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홍천에서 시행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거기서 많은 성공자분들의 강의와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결단한 동기로는 그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이 있는데 가입비 없죠, 진입비 없죠, 유지비 없죠.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그 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 그 다음에 혼수당의 상한선 다 좋았습니다. 어느 하나 빠질 게 너무 좋았는데 그중에 특히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 제 내리에 쫙 꽂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역을 갖다가 또 오랫동안 된 경험도 있고 해외에 이걸 알림만 준다 그러면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없다 뭐 이게 좀 뭐 이게 뭐 사업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은 답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3년 정도 부업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오면서 국내외 해외 쪽으로 조직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갔죠. 만들어 나가면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모든 그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업에 100% 애터미에 이제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우리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사업자분 통해가지고 중국의 북경에 랑팡 오자라이 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센터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활성화를 갖다 시키고 있고 그러던 또 와중에 열심히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지금 탤런트이자 영화 배우이신 정병철 사장님이 제 바로 이렇게 지인도 아닌데 연결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회생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연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몽골 쪽에 태양광 발전 사업, 관광 사업 이런 사업을 또 주도하고 오셨는데 그 사업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한진본부장님과 애터미 사업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전력을 보니까 애터미를 5번 가입했다가 탈퇴된 그런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 애터미를 정확히 전달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애터미와 가치와 비전을 정확하게만 전달해주고 알려준다 그러면은 안 하실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명진 사장님이 지난주에도 그 성급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뉴 셸즈 마스터 그 성급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몽골의 그 벤츠라이 오톤 도슴이라는 또 큰 리드가 또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그 내일 모레 그 5일날 진행되는 몽골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몽골이 만약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오픈된다 그러면은 또 그것 또한 몽골의 어마어마한 조직이 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몽골 조직을 기점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무역을 일을 진행하면서 방글라데시에도 한 30년 동안 꾸준히 왔다 갔다 했는데 방글라데시 사업자들도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감이 좀 떨어지고 따라오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전달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쭉 미팅에도 한 분 들어오면서 애터미의 가치와 비전을 이제 알아가고 있고 방글라데시가 우리 본사에서 내년에 첫 번째로 오픈된다 그러니 이걸 이 점을 중점을 두고 열심히 또 알려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도 또 큰 어떤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 기존의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인맥이 소진되는 그런 어떤 관계에 인해 가지고 파트너를 찾기 위해 가지고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원데이 세미나가 끝나고 난 짬 시간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또 인천에서 그 가정동에서 이렇게 이제 거리 홍보 활동을 합니다. 거리 홍보 활동을 갖다 매주 이렇게 꾸준하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아 애터미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뭐 카다로그 달라 회원가입을 또 해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들도 구축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어떤 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애터미는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된다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시스템 소득을 구축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완벽한 도구인 걸로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부르계층에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애터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형성해 그 완성해가지고 진짜로 그 제가 바라고 원했던 시스템 소득을 꼭 만들 것이며 또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군행 잡힌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움에 공헌하는 그런 군행 잡힌 삶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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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열정이 진짜 전 세계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으로 글로벌 무한단계의 힘으로 애터미에서 진정한 소문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한테 아마 동기부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분당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효용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동과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당 탑센터 소속 홍보 파트너 박호영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일부로 약 10년 가까이 몸담아왔던 자동차 업계를 떠나 지금의 애터미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직장은 자동차 회사라면 누구나 알고 또 누구나 부러워했을 만큼 나름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또한 저의 장인어른도 같은 회사 임원급 출신으로 저의 앞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에 있었습니다. 저도 자부심과 애사심을 느끼고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중에 하지만 저의 항상 가슴 한켠엔 만약 내가 아파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이 된다면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항상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아버지도 제가 젊은 시절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제 가슴속에는 가장에 대한 부담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벌이로는 집은커녕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경제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스폰서이신 이경민 팀장님을 통해서 애터미라는 회사와 제품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애터미 제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저희 첫 구매했던 제품이 속을 묵은지였는데 그 묵은지는 저와 제 아내를 정말 애터미 제품을 매료시키기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애터미 제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애터미 제품에 푹 빠져있던 저는 노정구 단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한 회사를 조사하다 보니 너무나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가 있는 회사라면 어쩌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꿈과 비전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고 온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으로 지금의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꿈은 누구나 이제 똑같겠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돈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돈 걱정 없이 정말 가족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누신다고 생각합니다. 꿈만 꾸는 사람과 그 꿈을 꾸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전 직장에서는 정말 꿈만 꾸는 실천을 하지 않는 꿈만 꾸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그 꿈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 저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터미 시스템에 녹아내려서 저희 스폰서님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파트너분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달려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항상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올해 좀 11월까지 팀장을 좀 도전을 해보고 내년 5월까지 꼭 국장 도전까지 해서 다음 풍속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괴리결단을 진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괴리결단 하시고 진심으로 애터미에서 자유를 얻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4월, 5월에 꼭 우리 국장, 팀장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한 회차에도 승급과 다음으로는 승급 도전 스피치 듣는 시간인데요. 7월 하반기에도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사장님 계신데요. 원주탑 뉴 자루,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안복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혁신탑 권두수 본부장님 산하 유재동 국장님, 센터장님과 유정 국장님, 김양수 팀장님, 송승환 팀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안복기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예,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보험회사를 한 23년 정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주에 계시는 언니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언니가 애터미 소개하기 전에 지쿱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해갖고 그냥 몇 번 교육받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그러는 찰나에 다시 언니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다면서 저를 원주에 불러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안 해보고 항상 다단계라는 게 머리에 꽂혀 있어가지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다단계는 남들이 흔히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는 난 다단계는 죽어도 안 하겠다 속으로는 늘 이제 품고 있었는데 애톰이라는 그 회사를 가서 센터에 가서 조금씩 들어보면서 이거는 좀 색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시키는 대로 예스님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포서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사람 가득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안아주면서 여기서 고생한 거 다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모든 걸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도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남편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단계는 그 숫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회원을 한 번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국기 또 이제 제가 지역에서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 신용이 있어서 그런지 또 회원을 가입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한 분 한 분 달다 보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른데 애터미에서 물건 써줬는데 내가 하니까 하나 써줄게 이랬는데 또 용기가 또 생기고 그래 이렇게 하면 조금 나도 자신감이 생겨서 어디서 말문을 딱 터뜨리지 않을까 굳이 다단계라는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원주 센터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아서 이제 알바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알바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토요일만큼은 내가 교육을 받아서 먼 훗날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밑에 파트너 몇 분하고 꼭 교육을 받아서 내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토요일은 무조건 이제 알바 안 하는 걸로 싹 넘기고 다른 시간을 내가 이용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그분들이 알바를 안 불러요. 토요일은 무조건 센터 교육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 일단은 열심히 하는 모습과 좋은 제품을 싸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애터미에서 다단계 말을 저한테 별로 안 해요. 그쪽에 애터미 많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값싸고 좋은 제품이라고 선전하는데
자기도 그거 해? 막 이래서, 언니 나 아주 이제 늦게 성공해 보려고 여기 발을 디뎌놨으니까 언니가 도와줘야 돼? 이러면,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중간에 다단계란 말을 저한테 안 하니까 또한 너도 감사하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원주탑에 가면 유재동 국장님이 늘 말씀하셔요. 내가 입을 안 떼면 남이 하는지 모른다. 입을 떼서 좋은 제품을 가서 막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용기 있게 열심히 쓰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제품이 100텀이고 뭐 150텀이고 내가 써봐야지 감동을 전할 수 있다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쓴 것만큼의 감동을 가서 막 얘기하면 끝없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해모임을 많이 선전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헌혈을 5번이나 했어요. 해모임을 먹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보고 어떻게 헌혈하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들어있는 약초 세 가지를 단기 작약, 백작약하고 단기약 천공을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거기 아주 제품의 그 조혈작용에 대해서 내가 못하던 그 헌혈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믿으니까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친구들이 또 반대하는 친구도 얼마 전에도 남자 동창도 반대하더니 또 이제 해모임을 전달해 달라고 연락을 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전달할 때 뜻깊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꼭 성공할 것을 이제 다짐하고 우리 언니가 저를 이제 소개를 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꿈이 생긴 거는 지금처럼 노동을 해서 막 벌어들이는 걸 조금 줄여서 내가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소리가 끊기면 그래서 그 일자리 끊길 때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 애터미를 꾸준히 하면 우리가 잠을 자도 소득이 들어온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충분히 받아서 어려운 사람과 나눠 쓸 수 있고 내가 또 여유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후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가지고 우리 회장님께서 나만 잘 살라고 하면 돈을 벌으면 의미가 없고 아주 지옥 같다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돈을 벌면 내가 아주 살만 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맞아 남을 위해서 벌어보자 이랬더니 너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후에 대한 꿈을 이제 여기서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 또 한 가지는 우리 언니가 이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혼자. 그래서 늘 아픈 손가락에 우리 언니지만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해서 우리 언니 앞길 노후를 같이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꼭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희 언니도 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저는 늘 언니를 머리 한쪽 오른팔 속에다가 머릿속에다 담고 있어요. 언니를 꼭 도와줘서 우리 언니가 지금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면서 동생하고 같이 애터미에서 즐겁게 이렇게 나날을 보낼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한 단양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몇 분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 두 분하고 원주에 또 저희 언니랑 또 누 세일즈가 생겼고 단양에 또 이렇게 세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분이 또 예전적으로 이번에 도와줘서 제가 이제 이게 누 마스터 여기 다이아몬드 가는 길에 힘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 밑으로 내가 제가 많이 도와서 그분들이 또 성공하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한 노하우랑 또 이렇게 물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랑 그거를 또 서로 이렇게 재심협력해서 도와줘서 이제 그분들이 또 돈이 되고 성공이 돼야지 여기 단양에 있는 분들이 아 또 이렇게 다단계 말을 안 하고 아 저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행동하는 걸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하고처럼 하다가 그만둘 것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똘똘 뭉쳐서 같이 늘 화요일날을 원주탑에서 우리 송성아 팀장님 김양수 팀장님 오셔가지고 늘 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배운 것만큼 이제 저희들이 복지해갖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만날 오면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가 단양에서 조그마치만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모여 앉아서 마사지도 해주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해서 그 이제 같이 힘을 합치면 다른 곳에 있는 애터미 회원들도 저희 일을 보고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와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박한기 대장님이 저희들한테 늘 말씀하신 거는 기부하는 사유는 균형 잡힌 삶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걸 펼치고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저도 그거를 늘 마음에 머리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공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내년에는 꼭 이제 국장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이제 말씀을 자신 있게 하는 건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한테 애터미를 쓰면 쓸수록
기부하는 삶이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써줄 때 기부한다고 말을 하면, 어, 그렇구나. 내가 쓰므로써 그 회사에서 또 기부를 하면 나도 그게 같이 되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용기를 더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말을 한마디씩 전달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제 큰 성공의 대열에 꽂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100년을 가도 그게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작한 것이 한 3년쯤 됐는데 늦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대로 배우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저도 남들처럼 200월 그 저기 뭐요 오토에 발을 담그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는 그날까지 성공 성공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사랑으로 애터미를 전도하는 진짜 사랑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애터미에서 진정한 행복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뉴 다이아몬드 승급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회차에도 이은자 뉴 타론 로즈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초탑 이은자 샤론 로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센터 정말 환경화 수단 마스터님이시나 이은자, 네, 이번 7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된 이은자입니다. 소리가 살짝 네, 잡음이, 잡음이 조금 있는데요. 네, 앞으로 조금만 해주세요. 네네네. 네, 지금 잘 들으시나요? 네, 아까보다 많이 나아요. 네. 아, 네. 네, 저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센터 네, 김도유 환경화 수단 마스터님 사나 이엔저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이번 7월에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를 했고요. 애터미 사업은 저의 김성준 네,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네, 경기 하남 미사에 살고 있고요.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사업자는 서울 강동구에서 제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제가 삼성화재를 2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애터미와 네,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는 다른 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보험업도 사람을 예, 만나는 예,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 역시도 똑같은 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본업을 하지만 이 본업을 제가 하면서 하는 거는 물론 힘은 들지만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후속 관리를 잘 고객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아프고 가려운 데를 저는 알아서 제가 예, 찾아가서 제가 해드리고 보상 부분 역시도 예, 저는 제가 발벗고 나가서 해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 지금의 20년 동안 제가 이 보험 삼성화재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거는 3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보험에 바쁘다 보니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 제가 제품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었으나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작년 봄에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제품이 일단 먼저지만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렴하고 예. 품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는 저희 스폰서이신 한경화 본부장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가겠습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예, 이분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깨 넘어도 저는 많은 거를 하나하나 제 걸로 배워갔습니다. 우리 한경화 본부장님의 화법이며 사람을 대할 때의 그런 여러 그 모든 면이 하나하나 저한테는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는 집중과 몰입으로 저는 우리 수권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국장의 자리로 제가 올라와 있고요. 이번 7월에 국장을 제가 하게 되면서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이 사업은 두들 사업이라는 것을 비로소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한들은 우리 수권사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는 나머지 한 줄을 제가 했었기에 저는 요 한 줄만 한다라는 그런 착각도 잠시 했었지만 결국 알고 봤더니 저는 두 줄 사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가슴 깊이 진짜 와 닿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두 줄 사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님들을 잘 보살피고 예, 그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정말 내 마음처럼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되게 그분을 예, 같이 성공의 길로 같이 가고 스폰서님한테 제가 배우고 그렇게 해감으로써 이 사업은 발전이 있는 것이지 혼자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가는 사업 맞고요. 예,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왜 제가 힘드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제가 일을 해야지. 제가 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제가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이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갔을 때 저는 비로소 그게 값진 예, 승급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권사님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고기를 잡는 건 제 몫입니다. 제 몫이기에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속도 역시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오토는 자동으로 되겠죠. 이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꽤 맞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건 자동으로 맞춰지게 돼 있고 지금 역시도 저는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에 와서 시작입니다. 여기서가 지금 만족이 아니에요. 저는 시작이고요. 제품이 좋지 않습니까? 그 제품으로 저는 밀고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보험하는 것처럼 같이 세트로 저는 애터미 사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서 정말 이 사업에 빛을 저는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수권사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같이 이끌어가면서 저는 멋진 리더로서의 예, 성공의 임페리얼 그날까지 열심히 제가 예, 끈기 있게 예, 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도 함께 예, 성공의 그날까지 예, 함께 가도록 예,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 설정, 네. 집중과 몰입, 스폰서랑 같이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이번 뉴 샤론로즈 마스터에 승급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뉴 샤론로즈 마스터 이은자 사장님 축하 승급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7월 하반기에 진짜 소초탑에는 진짜 엄청 많은 승급자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뉴 샤론로즈 마스터 한경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탑 센터 한경화 김도엽 사나 따끈따끈한 뉴 샤론로즈 마스터 한경숙입니다. 저는 상동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고요. 미용을 한 지는 37년이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저희 손님으로부터 전해받았고요. 처음엔 그 친구를 좀 도와주자 했던 게 저의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터미 한지는 10개월이 되었고요. 제가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개월 되었습니다. 한경화 본부장님의 끈질긴 유혹에 못 이겨 그래 한번 해보자. 그때 한경화 본부장님이 샤론로즈 마스터셨거든요. 근데 그 샤론로즈 마스터라는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난 언제 저렇게 되지? 한경화 본부장님이 저희 가게에 오시면 당신이 가지고 다니시는 지갑이 있거든요.
그 지갑은 정말 제게는 요술 지갑 같은 거였어요. 제품을 가득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희 손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저분의 위치에 서면 우리 손님에게 모든 제품을 진열해 놓고 마음껏 드시게 할 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했던 거거든요. 제가 4월에 팀장이라는 직급을 가면서 처음 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니까 저희 손님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예쁜 이름을 가진 샤를로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상상도 못한 직급이었습니다. 아주 멀게만 느껴졌었거든요. 많이 부족한 저에게 하루하루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저에게 아주 짧은 기간에 샤를로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가게에 많은 제품을 쭉 진열해놓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애떠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떠미에는 꿈이 있으니까요. 전 애떠미를 알게 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꾸게 되니까 저의 생각은 맑아지고 저의 표정은 굉장히 밝아졌다고 저희 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박영찬 본부장님, 이하연 국장님, 김미희 국장님, 신영순 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서초탑에 계신 이준석 본부장님, 김은식 본부장님, 박효경 국장님, 김성준 국장님의 저희 모든 식구들이 저를 정말 갈 때마다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고 넌 할 수 있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꿈은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한 다리 한 다리 건너다 보면 꼭 정상에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꼭 성공하는 한경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한경숙 샤를로즈 마스터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얇은 시간에서 진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진짜 멋지시고요. 빨리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저희한테 요즘에 떠오르는 태양이죠. 네, 중국의 영 리더 글로벌 네 사업자시죠. 장예란 총단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란 총단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장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정적인 스피치로 인해서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전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일수록 더 좋더라고요. 아, 로얄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정말 솔직한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도 열정 만땅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 그 내용들을 제가 적어서 15분 안에 얘기를 하면 또한 아주 좋은 네, 동기부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중에서도 저는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안복기 사장님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원래 자기가 이제 알바 가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이제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알바를 그 진행하는 그러한, 그 가게에서도 시간 조절을 해주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요, 애터미라는 사업은 우리에게 3대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천억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끌려다녀요? 네, 시간에 끌려다니고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와이프에게 끌려다니고 혹은 내가 지금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부업자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이 정도로 하면 돼. 예, 그런데요.
사업은 사업입니다. 냉정할 땐 되게 냉정하거든요. 예, 부업과 전업을 따지지 않아요. 성공자를 따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을 정말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천억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소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회장님도 우리 그 회장님 사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소신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걸 맞다고 생각하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를 따라와요. 나를 따라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마 지금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시스템 참석이에요. 우리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냥 짧게 얘기해주라. 성공의 8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A코어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 잘 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주시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저는 시스템 참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네. 우리 애터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많이 애터미의 수익은 어떤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시스템 수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시스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까? 네.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서 향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시스템이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산 돈을 주고 산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 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회사는 거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그 시스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시스템 수입이 들어옵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누가 오면 나는 온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시스템을 참석을 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그리고 나는 가서 그냥 배우러 가는 거야. 맞아요.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강의 하나를 듣고 나는 여기서 10%를 배웠다, 50%를 배웠다, 80%를 배웠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100%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가 뭐냐면요. 100% 내가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100% 내가 여기 참석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러한 단계 혹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앉아있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여기서 정말 내용들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습득을 해서 나가서 그것을 정말 칼과 총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활용하고 정말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요. 더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100% 작용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300명이 지금 여기 들어오셨는데요. 이 300명의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이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요. 직급 부분입니다. 네. 직급 도전과 유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금 부족해. 그냥 나는 편하게 이번에, 세미 판매사 할래.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편하죠. 저는 애터미에서 편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편한 것을 저는 항상 선택을 합니다. 집에 앉아서 줌 듣는 게 편해. 가는 게 불편해. 그러면 가세요. 네. 자, 직급 도전을 세미 하는 게 편해. 판매사 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그러면 판매사를 유지를 하세요. 네, 저는 이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하는 데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뭔가라도 좀 가져보겠다라는 그 힘을 한 발자국 더 내는 것이 저는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함을 만약에 복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그래, 니도 편해, 나도 편해. 그러면 성공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지금 네, 팀장이다. 그러면 팀장 유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국장이다. 그러면 국장 유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얘기를 정말 해보자면요. 국장이 국장 유지를 하는 것은 정말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꾸준한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넉넉히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국장에서 그 아랫단계인 팀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오토 팀장이 되도록, 팀장은 오토 판매사가 되도록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직급 유지와 시스템, 참석 이런 것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직급 유지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직급 유지를 우리가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예. 막 발 빠르게 움직여지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나의 기준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폰서님의 또 기준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막 승급하신 우리 한격숙 국장님, 이현자 국장님, 우리 이렇게 국장님들 되시게 되면요. 조직이 있는 또 팀장님들 되시게 되면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직급을 도전과 팀워크를 합쳐가지고 도전을 한다. 유지를 한다. 이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이 손발 맞추는 거. 그리고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파트너 사장님이 정말 나랑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지가 예, 테스트가 된다고 저는 또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스폰서와 힘을 합쳐야 된다. 스폰서 손을 잡아야 된다. 네. 직급 도전과 유지할 때 나는 지금 내 파트너를 테스트하고 스폰서는 나를 테스트하구나 라는 예, 생각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요.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요. 많은 거절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시작하면 왜 이런 거 하냐? 이 가지고 돈이 되냐? 거지냐? 여러 가지 이렇게 거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위 파트너 사장님, 상위 스폰서님 뭐 여러 가지 형제 라인 혹은 가족들 나한테 주는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뿌듯하고 제 스스로가 정말 강해지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밖에 외부의 환경으로서 환경을 내가 자극적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바로 반응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심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평상심.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거절을 받았을 때, 그래 거절 받았지. 나 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이런 꿈을 꿔. 이것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절을 받고 그러한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소신을 지키면서 애터미 사업이 되는 줄 나는 알아.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치고 나갈 거야. 형제 라인이 눈빛을 딱 보면 이렇게 한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아이고 아직 판매사예요? 아직 팀장이에요? 이것은 제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나는 해치고 나갈 거야. 나는 당신들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할 거야. 어느 시점부터 이것은요.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반작용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이 공은 만약에 바람을요 빵빵하게 넣는다면요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에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꾹꾹 누르는 손가락이 더 아파요. 내면을 좀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떤 말 한마디에 기죽고 어떤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게요. 내면에 꽉 차 있는 공은요. 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사업자이시든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직급의 사업자이시든 간에요. 애터미에서의 성장을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단단한 내면을 가지신 짱짱한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모든 사장님들, 네, 정말 짱짱하게 바람을 빵빵 넣어서요. 내면이 강해져서 애터미 사업에서 임페리얼 될 때까지 네, 성장하시고 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 사업에 진정으로 중요한 시스템 그리고 직급 유지 목표 도전 여기 그리고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까지 원하는 모든 귀한 말씀을 저희한테 보내드려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 감명 깊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하고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하다. 진짜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열정적으로 스피치를 해주신 모든 사장님과 그리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리더 메시지를 보내주신 장예란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